오늘 알려드릴 브러쉬는 시셸3D 그리고 IMM 브러쉬입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송입니다. 오늘은 지브러쉬에서 조형하지 않고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브러쉬 두 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브러쉬들은 이미 조형이 되어 있는 브러쉬들이고 이 브러쉬를 그냥 클릭 드래그 하면 형태가 빵 하고 나오게 됩니다. 지브러쉬 안에 그냥 들어있는 시셸 3D 브러쉬와 IMM 브러쉬를 사용을 할 건데요. 브러쉬들은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셸 3D 브러쉬를 스컬핑하고 등록하는 과정을 1000배속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형이 끝나면 멀티 알파 브러쉬로 등록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등록이 된 브러쉬는 알파에 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클릭 앤 드래그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등록하는 거는 안 할 거고 다른 영상에서 등록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브러쉬에 들어있는 브러쉬를 그냥 사용을 해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지브러쉬를 켜주세요. 라이트 박스는 쉼표 눌러서 꺼주시고 그 다음에 먼저 스피어 3D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클릭 앤 드래그 에디트 폴리메시 3D 만들기 눌러주세요. 사실 지브러쉬는 거의 타블렛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스컬핑을 거의 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스컬핑이 이미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마우스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로도 하실 수가 있어서 마우스로 저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X 누르면 대칭이 되게 됩니다. 먼저 디바이드를 올려줄게요. 디바이드의 단축키는 컨트롤 D입니다. 지오메트리에서 직접 디바이드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컨트롤 D 그리고 단계는 6까지 올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B 눌러서 브러쉬 열어주시고 시셸 3D 여기서 클릭 앤 드래그. 자, 이제 눈을 달았고 이번에는 귀를 달아야 되는데 지금 마음에 드는 귀가 없어가지고 시셸 크리처로 갑니다. 그럼 여기에도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좀 들어있는데요. 저는 이 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약간 보여야 귀엽죠? 이렇게 해주시고 이번에는 좀 작은 뿔도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작은 뿔. 근데 얘는 순한 애여가지고 뿔이 좀 잘려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뿔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아주고 그리고 이번에는 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입이 없네. B 시셸 3D 다시 가시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입이 있어요. 저는 이 입으로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칭이 켜져 있는 상태거든요. 입을 하나만 만들 거기 때문에 X 눌러서 대칭 꺼주시고 클릭 드래그 해서 입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입을 해줬고 그리고 코를 좀 더 작게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B 눌러서 시셸 크리처 가주시고 X 눌러서 다시 대칭 켜주시고 클릭 앤 드래그 클릭 앤 드래그 하면서 원하시는 만큼 클릭 앤 드래그 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볼에는
안 해야겠다. 비 눌러서 올가닉 가주시고 여기서 좀 찾아볼까요? 이거 귀엽다. 이 입을 지워버려야 되겠다. 입은 시프트 D 눌러가지고 폴리곤을 낮춰주신 다음에 시프트 눌러서 이렇게 스무스로 문질러 주시면 없어집니다. 자, 표면에 이렇게 스무스가 먹히면서 형태가 없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레벨을 하나씩 올려가면서 또 남아있는 형태를 없애주셔야 됩니다. 먼저 서브디 레벨 2에서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3, 단축키는 D를 누르시면서 없애주고 D 눌러주고 없애주고 D 눌러주고 스무스로 문지르면서 없애주시고 하면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대칭을 꺼주시고요. X 눌러서 그 다음에 클릭 앤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코! 코를 한번 찾아볼 건데 좀 이 지금 귀여운 느낌에 잘 어울리는 코로 해야 되겠죠? 자, 여러 개를 해본 결과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이 코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날개를 할 건데요. 날개를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클릭 드래그 해줄 겁니다. 이렇게 오! 자, 이렇게 잡혀있는 상태에서 방향을 바꾸고 싶을 때 컨트롤 눌러서 이제 마스킹을 좀 이용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마스킹을 이렇게 이 주변을 이렇게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 날개 부분을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해서 이 날개 부분만 마스킹을 해주신 다음에 반전 컨트롤 빈 공간 클릭하면은 반전이죠. 그 다음에 디바이드를 좀 내려줍니다. 시프트 D 눌러서 서브디레벨 1단계로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트랜스포즈를 쓸 건데 로테이트 기즈모 꺼주시고 좀 보였으면 좋겠으니까 우선은 조금 빼줘야겠다. 무브로 잠깐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마스킹이 조금 세게 되어 있으니까 잠깐 들어오고 가서 이 마스킹을 조금 스무스하게 해주는 건데 컨트롤 누르고 여기를 오브젝트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마스킹이 스무스가 됩니다.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생기면서 방금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변형이 될 수 있겠죠? 로테이트 다시 해주시고 날개 승천 D 눌러서 다시 레벨 6으로 해주시고 여기는 괜찮은데요? 놔두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는 마음에 들어요. 조금 더 개성 있게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저는 초보자분들이 이 UI를 익히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제 강의가. 네. 얼굴은 전 여기서 이제 더 건들지 않을 거고요. 여기까지는 시쉘 브러쉬. 이제 몸을 만들 건데 몸은 IMM 브러쉬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MM 브러쉬를 쓰려면 디바이드 단계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디바이드 단계 하위 레벨을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레벨 삭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B 눌러가지고 I 누르시면 이렇게 IMM 브러쉬에 해당하는 애들이 쫙 걸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IMM 툰을 가서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소스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제일 귀여운 거를 골라야 되는데 사실 귀엽진 않네. IMM 브러쉬는 여기 좀 단추나 뭐 지퍼, 여기 도형, 뭐 군인 뭐 이런 것들이 좀 많고 인체도 좀 있긴 한데 여기에다 갑자기 사람 딱 달아버리면 너무 징그러우니까
B, I 다시 툰으로 가겠습니다. 툰으로 가가지고 이게 그나마 제일 귀여운 것 같으니까 얘를 클릭 앤 드래그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팁, 이렇게 어디가 가운데인지 모르겠으면 대칭을 켜서 보시면서 이렇게 가운데에 딱 만났을 때 가운데겠죠? 이렇게 대칭을 이용을 해주시고 다시 꺼주시고 이렇게 딱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테이트, 지금은 기즈모를 켜주도록 하고 기즈모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몸이랑 얼굴이랑 이렇게 비율이랑 위치랑 이런 것들 맞게끔 조절을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부분은 마스크가 되어 있고 여기 새로 생성된 IMM 브러쉬는 마스킹이 안 돼 있죠. 이 상태에서 분리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서브툴 가서 분리. 그 다음에 여기서 마스킹 되어진 부분 분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솔로 모드가 켜져 있으면 솔로 모드 꺼주시고 이렇게 몸을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D. 지오메트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건 원래 스무스 잡티를 꺼주면 생기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나왔으니까 이거를 지르메셔 해서 부드럽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르메셔가 완료가 되었고요. 여기서 다시 컨트롤 D 눌러서 디바이드를 올려주었습니다. 몸은 그냥 이렇게 둥글둥글한 모양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놔두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디바이드 삭제해주시고 발을 좀 가져와서 붙여보도록 할게요. 붙여주시고 여기도 다시 로테이트로 위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도 분리를 해주시고 복사 붙여넣기 하고 디포메이션에서 미러를 해줍니다. 컨트롤 D, 컨트롤 D, 디바이드 단계 이렇게 올려주고 손도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대칭 켜주시고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 마스킹 되어진 부분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리가 돼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을 선택을 해주고 로테이트 해서 조절을 해줄게요. 자, 얘도 디바이드 올려주시고 자,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팀 기어 가가지고 스팀 기어 선택해줘서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선택해주고 여기 발 부분을 밟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발 부분 선택해주고 디바이드 단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디바이드 단계 없애주고 로테이트로 위치 다시 잡아주고 이렇게 캐릭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매테리얼 뭐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해주시고 렌더링 해주시면 되겠죠? 렌더링은 여기 BPR을 누릅니다. BPR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렌더링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여기 경계라인 열고 렌더링을 가져다가 이렇게 놔주셔도 되고요. 렌더 패스에 가면은 컴포짓, 첫 번째 컴포짓 가면은 이렇게 렌더링 된 캐릭터가 들어있게 됩니다. 조금 확대를 해주고 다시 한번 BPR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렌더링까지 다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해봤어요. 자, 끝!